형이 라스에서 만든 나보고 나한테 이거 준 거 알아요? 뭐? 야, 이거 아무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. 어? 뭔데? 배달의 민족 이거 100장 줬어 나한테. 아 진짜? 어. 이거 뭔데? 내가 예전에 우와 우와 10,000원짜리 이거 뒤에 우와. 1년 번호가 있는데 야 이거 종국이 있어 이거 뭐야? 이거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 돼요 형 뭐 직원들이라든지 뭐라고? 이걸 어떻게 된다고? 하나에 만 원인데 이 뒤에 하나씩 1년 번호가 다 있어서 이거 나눠주면 아니 어차피 1년 번호 아니 1년 만 원이 이게 음식값이라고? 그렇지 돈이네! 어 돈이야 돈 뭐 이런 걸 주셔? 오 그러니까 하나에 너 근데 왜 내가 무슨 다른 소스 가져가려고 그러지? 내가 쓸 거야 형 쓸 수 있어요? 그럼 써야지 형, 지금 말투에서 모든 게 느껴졌다 형 쓸 수 있어요? 야 아니 이거 선물 주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야 난 이거 이벤트 걸 거야 난. 좋다 야 이벤트 거는 값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러면? 오늘 오시니까 저희가 협상이라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내비된 건 하나도 없어요. 일단은 그럼 삼성전자 한번 전화해볼게요. 삼성전자에서 협찬을 좀 받으려고. 아직까지 해시는 건 없죠. LG전자에서 PPA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. 아, 네 죄송합니다만 그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. 저 위급 없나? 저는 사실 아디다스를 배달 음식도 많이 먹지 않을까 그래서 배달의 민족 어때요? 아 배민 좋다. 배달의 민족 어느 정도 뭐 대표님 그 정도 연락이십니까? 대표급 진짜 대표급. 오 좋다. 오케이. 아 예 안녕하세요. 김봉진 네, 대표님이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네. 예. 왜 웃으세요? 저희 제작진이랑 연락이 된 건가요? 저희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처음부터 받아주세요. 네네. PPL 건으로 전화를 드렸어요. 네네. 이제 대대적으로 네. 이제 좀 알리셔야 되는데 많이 곤란하셨죠?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이제 저희가 제작사가 됐거든요. 네. 김종국 하하가. 제작사가 됐다고요? 네. 저희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뭐 하는 거예요. 이거 망하면 저희 한 분이 못 보는 거거든요. 아 저희가 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? 아 왜냐면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 도움을 좀 받으신다고도 생각하시면서 네, 아 배달이 좀 잘 되는 거 알고 있어요. 아 알고 있죠. 아, 네. 언제까지 마동석 형님한테만 기대실 겁니까? 마동석님은 저희 아니에요. 배달통이야 그런 거. 이거 봐요. 헷갈리시죠? 저만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안 헷갈렸어요. 저희 김봉진 형님 이거 보세요. 이게 현실이에요. 이거 현실이야. 너만 헷갈려. 이번에 마동석은 배달통이야. 이번에 확실히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 저리 가. 야 저리 가! 대표님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대표님하고는 좀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예의가 아닌가 싶거든요. 아, 네 저도 영광입니다. 아 아닙니다. 저희가 감사드리죠. 전화드릴게요. 네. 이거 시원하네. 시원하네. VPN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가겠습니다. 나. 이 자리 제가 이거. 네. 이거. 문 안 열게요. 안 열어. 문열면 안 보이죠. 이 자리 대표님 이 자리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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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하던 대표님인 모습이 아, 그러네. 언제 세련되셨어요? 아, 좋습니다. 진짜 뭔가 느낌 대박. 아, 예. 대표님 약간 디자이너 느낌이시네. 그러니까. 아, 진짜요? 아, 예. 예. 오,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. 야. 감사합니다. 아, 뭐 이런 게 있구나. 아, 안 되는데 깨우면 안 되구나. 어, 좋네요. 매력은 좋다. 깨우면 안 돼. 오! 넌 나의 든든한 배. 사람들이 보면 재밌다 그럴 것 같아. 배달의 민족이 말장난. 이거 괜찮다. 예. 언어적인 위의로 이제 제품 만드는 예, 예. 제품 하나하나 숙성받아 이제. 아이디어가 좋다. 이런 신사람이 결국 이 배달의 민족의 성공의 예. 밑거름인 거지.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?
아직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? 누구는 저희 뒤에 한다고 했잖아. 협상의 달인이래. 저희가 이원혁 대표님이랑 대단한 걸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일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. 뭐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한 유 아니면 뭐가 뭐 아니면 도 아니냐? 도 아니면 도 아니냐? 도 아니면 도 아니냐? 지금은 지금까지는 약간 제한돼서 방송에서 보여주기 힘든 것들 PPL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위축돼 있는 느낌보다는 되게 자연스럽게 헐리우드 스타일로 헐리우드 스타일로 예예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PPL을 받았다 만약에 스타벅스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와우 오 향이 다른데? 어? 커피빈? 아 이거 안 되겠는 스타벅스! 뭐 예를 들면 뭔가 되게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같이 만들어가는 근데 배달의 민족은 이제 해외 진출을 안 하나요? 올해는 없어요 아 올해는 없는데 어쨌든 뭐 우리 민족만 쓴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민족을 널리 알려야 되는 알려야 것도 우리의 의무니까요 예. 사실 저희가 뭐 이게 좀 보기엔 이렇지만 또 해외 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, 근데 해외 쪽에 좀 깜짝 놀라실 정도 그래서 한 교수님에도 해외 나가면 더 열어서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두 메인이니까 방송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를 모델로 또 따로 모델을 좀 측정해 주시면 패밀리카가 있습니다. 예, 아무래도 저쪽 배달통 쪽은 덩치 형님께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마동석 형보다 제가 배달통 네. 잘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예, 뭐 하나보다는 두 명이 더 낫고요. 그러면 돈 말고도 더 나오세요. 아 그럼요, 그럼요. 네. 아이 그럼요, 그럼요. 뭐 예. 누구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많이 못 보시던 분들. 대중적인 아이유 좋아하세요? 아... 아이언의 후배 가는 겁니까? 저희 뭐 꼬시면 되거든요 그냥 게임하러 가자 우리 지금 꼬셔서 오면 되니까 아이유가 배달의 민족을 시켜먹는다 와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를 아이유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린 배달의 민족이죠 라고 방탄소년단 이런 분들 아유 올 수 있죠 진짜요? 그럼요 방탄소년단 방시혁 씨는 안 되나요? 저희 약간 대표급이랑 친해가지고 예. 조금 예민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이거는 처음으로 또 연예인 진행을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중파 뭐 몇 분에 얼마인지 뭐 케이블은 또 얼마인지 가격이 네.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나게 되면 연으로 해서 10억이 들어왔더라고 아.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홍보지만 그만큼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또 우리의 메인 공간이 또 될 것 같고 뒤에 굉장히 이런 빈 공간 같은 경우에 진짜 인터넷 예전에 그 아시잖아요 카지구장 가보면 네. 코식이 두 마리 채니 사실 포수 뒤에 있어서 그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. 저희도 사실 백이 된다면 저희는 배달의 민족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럴 있어요 그럴 생각이에요 가격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. 이게 이제 아직 PPL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닫아놓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상단에 배달의 민족이게 이제 저희의 패밀리가 된다면 또 가격 내고는 충분합니다. 네. 그럼 채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? 채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? 지금 우리가 방송국이 없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만들어 놔도 틀 수 있는 채널이 없어. 이거는 들키면 안 돼. 그럼 채널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? 그거는 진짜 근데 너무 예민한 질문이셔서 저희가 지금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어느 방송국을 제일 좋아하세요? 저희는 항상 골라요. 네. 정해진 건 아니고 사단 대장으로 가요. 그렇죠. 저희가 어쨌든 뭐 수위도 중요하고 최대한 방송에 잘 녹아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. 그러니까 돈 주세요.
저희 뭐 옆PD님도 뭐 같이 하신다라고 하시 재밌는 거 준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네. 저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니 기회를 주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알겠습니까? 서비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함께 같이 그러면 이게 잘 되면 같이